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매우 충격적인 긴급 소식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 합의 51부 재판장 황정수. 서울 남부지법에서 26일 오늘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은 정지하라, 뭐 이런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서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 황정수 판사의 그 판결 이유가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국민적 공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여부를 여러분과 함께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재판장 황정수 판사가 어떤 성향을 가졌다느니, 어떤 모임의 출신이라느니,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판결문 그 자체만 가지고 이번 사건에 대한 서울 남부지법의 판단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이 됐으며, 그 근거는 과연 합당한 것인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에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 전체적인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서는 판단을 별도로 하지 않고 그냥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결의 부분이 무효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을 먼저 뽑고 나중에 비상대책위원들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그에 앞서 비대위원장 이제 결의 부분이 무효다. 이렇게 이 재판부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전국위원회의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도과라는 말은 이제 판사들이 즐겨 쓰는 말인데 지나더라도 그런 뜻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가처분 재판부의 판단이 매우 자가당착적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그이 가처분 신청을 낸 쪽을 손을 들어주면서 내는 표현 중에 하나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 표현을 줄곧 쓰곤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이미 본안 소송을 내놓았고 그 본안 소송이 끝날 즈음에는 이준석의 이 손해는, 그러니까 당대표직에서 쫓겨난 그 손해는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지금 서울 남부지법이 뭐 그것이 잘 됐다커니 뭐 잘못됐다커니 이것에 관계없이 이준석은 이미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준석은 이미 당대표에서 쫓겨난 겁니다. 이것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처분과 무관하게 본안 소송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안 소송은 누가 냈느냐? 이준석이 냈습니다. 본안 소송이 끝날 때쯤이면 내년 6월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준석의 그당 대표의 그 직이 살아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 기간은 내년 6월에 끝납니다. 그런데 본안 소송은 경험칙상 내년 6월 이전에 끝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준석의 당 대표의 직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것은 이런 법률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이것은 이미 발생을 했고 굳어져 버린 겁니다. 이건 천하 없는 사람이 와도 이건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처분 재판부는 이준석의 가처분을 각하를 했습니다.
다른 재판부가 각하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재판부가 각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가 이 가처분 재판부의 얘기가 스스로 빙글빙글빙글 머리가 꼬리를 물고 자기 그러니까 이 재판부의 머리가 자기 꼬리를 물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빙글 돌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자기 모순에 빠져있는 스스로의 논리를 계속 물고 그것이 마치 3단 논법이라 되듯이 얼토당토하는 논리에 자기 함몰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왜? 내년에 6월이 될 때까지 되기 전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주호영이 새로운 전당대회 당 대표를 뽑는 데까지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을 수행할 경우에 그러면은 이준석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본다. 왜? 그때는 이미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됐을 테니까. 그런데 이 재판부는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을 그러면 전격적으로 인용했어야 됩니다. 그 말이 맞으려면. 그래서 내년 1월 8일부터 이준석이 당대표로 복귀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당사자 적격,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너는. 이러면서 이걸 각하를 시켜버렸습니다. 각하를 시켜놓고 이제 본안 소송이 내려질 때까지 주호영이 비상대책위원회 직무를 정지한다 했으니 이게 또 무슨 이게 무슨 또 자가당착입니까? 그때는 이미 주호영도 이준석도 주호영도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이준석도 당대표가 아닌 겁니다. 이미 이준석은 당대표로 돌아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손에 그 지경에 이르러 있고 이것은 본안 소송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굳어져버린 손해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가처분 재판부가 또 한 번 회복할 수 없는 손에 운운한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당 대표가 거류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이제 비대위를 꾸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법무부에서는 이 등하고 중 이 논란이 뜨겁게 붙어 있는데 결국은 등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의 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범죄의 경우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등이냐 중이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로 국민의힘 당헌 96조 1항도 거류되는 것, 최고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 등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등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그 당이 판단하건대 자율적으로 판단하건대 비상 상황이라고 보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건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그 다음에 당대표의 거리 이것 말고 당대표가 비록 사고이지만 당원권 정지가 6개월이라고 하는 회복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 오랜 기간 당원권 정지가 되고 뭐 이런 그런 또 그 이 당원권 정지의 사유가 성상납 의혹이라고 하는 국민적인 공분을 사는 그런 이유일진데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것을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걸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 남부지법 가처분 재판부에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이 당헌 96조 1항에 해당되는 비상상황, 이 비상상황을 판단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서울 남부지법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원들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민의힘 당원들은 상임정국위원회 그리고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그 최고의결기관에서 비상상황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공당이
자율적으로 당황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는 비상상황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어떻게 서울 남부지법이라는 일개 재판부가 그것이 비상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는지요. 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당권 6개월 정지 징계는 당대표 권위가 아닌 사고라고 당에서 결론을 냈고 네, 이것은 당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 개인적인 의사 표시로 시작된 일입니다. 최고위원들이 8월 2일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 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한 것 등에 비춰보면 기능이 상실되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대표 6개월 사고와 최고위원회 정수의 반수 이상이 사퇴 의사 표명을 했다 하더라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당대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 선출로 최고위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은 서울 남부지법의 가처분 재판부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를 한 겁니다. 최고위원들을 어디서 뽑습니까? 전국위원회 소집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놓고 전국위원회에서 다시 최고위원들을 뽑으라니요. 아니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상임 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가 잘못됐다면서요. 그거 열 수 있는 자격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최고위원을 다시 뽑으라고요? 아니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제 이 상식과 제가 가지고 있는 논리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네 번째로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재판부는 정당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당의 자율성. 자, 말이 나왔으니 입은 삐뚤어졌어도 똑바로 얘기합시다. 정당의 자율성 누가 판단합니까? 서울에 있는 지방법원, 그 중에서 남부지방법원이 판단합니까? 이 정당 자율성의 범위, 어디까지가 자율성이고 어디서부터 타율성입니까? 어디서부터 강제성이고 어디까지 자율성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면은 이 서울 남부지법에 갇혀본 이 재판관 황정수 판사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권한이 있습니까? 판사가 정당의 자율성의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 다음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의결로 전국위원회의 작은 숫자의 의결로 수십만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 질서에 반한다. 최고위원회보다 훨씬 규모가 큰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를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그 절차에 따라서 이 기능을 상실시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절차에 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서울 남부지법 가처분 재판부에 묻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탄핵됐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 곳은 어딥니까? 우리나라 국회에서 소추한 것 아닙니까? 탄핵 소추한 가결시킨 거 아닙니까? 3분의 2 이상이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마지막으로 결정한 것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지요. 아니 전 국민적 국민투표로 탄핵된 대통령을 어떻게 일개 국회의원들과 일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탄핵을 시킬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정당의 민주성이 아니라 국가의 민주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얘기한 그 논리대로라면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는 국민투표를 해야지요. 당신이 내놓은 논리에 따른다면. 당신의 논리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는 오로지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의 손에 의해서
사람만 그 직에서 끌어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전면적으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 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허! 참! 우리 재판부가 열일하고 있습니다. 이 정당 내부의 어떤 세력 간의 긴장관계까지 일일이 다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위원들, 일부 최고위원들, 이들이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서 비상상황을 일부러 만들었다. 이준석과 윤핵관들의 어떤 대립각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아니, 서울 남부지법의 재판관들이 지금 뭐 정치평론가입니까? 정치평론관의 끝판왕들이 지금 저 경기 남부지법에는 있는 겁니까? 정당 내부에서 움직이는 그 어떤 명분과 힘겨루기의 그 복잡한 양상은 정말 5차, 7차 방정식으로도 풀 수 없을 만큼 시각각 매우 민감하고 어렵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들이 도대체 일부러 최고위원회의 일부 최고위원들이 일부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판단을 하지요?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가처분 신청 사건을 각하한다고 그랬어요. 각하한다. 왜? 이준석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그래서 내용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내용을 실컷 판단하고 국민의힘 내부 상황까지 다 아라리 콜콜이 감나라 판나라 다 상황하고 다 간섭하고 난 뒤에 이준석은 자격이 없답니다. 아니 이런 경우에 제가 가진 상식은 원천무효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준석은 가처분 신청을 낼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게 당사자 적격에 대한 판단입니다. 너는 비대위 효력정지 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너는 가처분 신청을 낼 자격이 없어. 이게 당사자 적격입니다. 당사자 적격이 없다. 그렇다면 거기서 끝나야죠. 거기서 멈춰야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해놓고 그 사람이 낸 가처분 신청을 아라리 콜콜이 다 들여다보고 마치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재판부가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집권 여당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 다 이 일도 양단을 했단 말입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려면 차라리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을 100% 인용한다 이렇게 말을 하든지 이건 뭡니까? 앞은 다 기다고 해놓고 저 뒤에 가서 또 아니다고 그러고 저 뒤에서 아니다고 한 걸 앞에서는 다 뒤집어 놓고 제가 비유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반장이 있습니다. 회장이라고 해도 좋고 뭐 옛날식으로 반장이라고 해보지 뭐. 고3 교실에 반장이 있는데 이 반장이라는 학생이 이제 육체적으로 다 컸지 않습니까? 사창가에 들락거리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6개월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창가에 들락거리다가 적발된 반장을 6개월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반은 1년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그 어떤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6개월이나 이 반장이 정학을 당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임시 반장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호영이라는 임시 반장을 뽑은 겁니다. 이준석! 이 반장은 사창가에 들락거리다가 정학 6개월 당했으니까 임시반장 주호영 뽑은 거지요. 그런데 이 반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뭐라고 할까요? 이 비유가 뭐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근 경찰서에 있는 뭐 청소년 선도과에 누구 경찰관이 한 명 오든지 너 임시반장 주호영 너는 자격 없어 이래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정학 처분을 받은
사창가에 들락거리다가 6개월 정학 처분을 받은 이준석이 그 경찰서에 청소년 선도과에 가서 저 임시반장 제 잘못됐으니까 제 임시반장 못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 알았어. 그러더니 그 반장 자격 임시반장 자격 없다고 한 겁니다. 글쎄요.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공식 입장이 나오고 이준석도 공식 입장을 내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예, 이준석은 자기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인용이 되면 어디 뭐 잠적을 하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아무튼 국민의힘이 또 한 번 크게 어지러운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